푸마킹 얼티메이트 제품인데 얼티메이트 MG 제품입니다. MG 제품이어서 이 MG 제품의 스터드가 기존에 있던 그 푸마의 이런 MG류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지 또 이 푸마킹 얼티메이트 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먼저 구형부터 한번 실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뭐 제가 여러 번 신었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착화도 굉장히 쉽게 되고 또 제 발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신발이에요. 물론 현재 신은 상태에서 뭐 저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상태로 운동장에 나가면 초기에 저림이 약간씩 생깁니다. 그거는 그 새 신발은 아니지만 이런 그 밴드 타입 그러니까 니트 타입의 밴드가 처리되어 있는 통 일체형 이런 구조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것들이어서 그거 자체를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지금 옷을 신었을 때 뭐 되게 편해요. 제 발에 이미 잘 맞춰져 있는 신발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핏감이 길이감도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신었던 거고 비교적 잘 신고도 있고요. 한 번씩 신고 나가면 길이가 요 정도 지금 보이는 잔디 정도가 운전등 상태가 나쁘진 않죠. 요 정도 길이 정도에서도 지금 뭐 충분히 그립이나 만들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신발 자체는 뭐 제가 푸마 중에서 그나마 제일 이제 그 뭐죠? 추천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신발이 요 정도 신발입니다. 요 정도 신발이고 여기서 이제 뭐 길이감, 이 핏감 이런 것들 크게 문제 없으니까 또 무게도 190g 정도로 좀 가벼운 편이고 이게 그러면 킹을 한번 신어볼까요? 킹을 신으면 어떨까? 원래 푸마의 이제 폼스트립 이 디자인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했던 어렸을 때 좋아했던 뭐 펠레다, 마라도나다, 요한 크루이프 이런 선수들이 다 신던 브랜드여서 당연히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었고 했던 브랜드고 또 일본에서 축구화를 처음 구입했던 것들도 푸마였어요. 제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80년대 구입했던 축구화가 이 또 푸마였기 때문에 킹이 이제 그 인조가죽으로 바뀐 것만 좀 아쉽죠. 킹 K배트라고 그런데 이 축구화는 지금 신으면 좀 느낌이 다른 게 이제 우선 어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얼티메이트랑은 오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그 신발의 느낌이 좀 달라요. 길이는 물론 이쪽이 약간 지금 앞쪽이 엄지발가락이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신으면 바로 적응이 될 정도다 이렇게 느껴지고 딱히 뭐 슈즈 자체 어퍼에 이질감 이런 건 없다 하는 거고 신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네요. 신어봤을 때 아웃솔이 어떠냐. 아웃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웃솔의 느낌도 뭐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여기 어퍼가 좀 잡고 있는 거랑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지금 힐이 약간 뜨는 느낌인 거 말고는 얼티메이트랑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보면 발가락 윗부분이 이렇게 블룩블룩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 이쪽 길이가 딱 맞아서 완전히 안 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타이트합니다. 여기는 지금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꽤 타이트해요. 그러나 이 K-배터는 어쨌든 이제 천연가 캥거루 가죽과 같은 느낌으로 제공한다는 걸 보면 이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핏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상태로 신을 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조에서 지금 뭐 스터드 느낌도
크게 이것과 다르진 않아요. 이제 우선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문제가 아니라 스터드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퍼의 느낌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신발 전체가 주는 느낌이 다르죠. 예, 여기는 지금 완전히 이제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 지금 밑에 바닥에 닿는 스터드만 본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런 느낌이고, 이제 어퍼 워낙 자체가 지금 익숙해 있지 않고 단단하기 때문에, 새 축구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오면, 얼티메이트가 뭐 세상 편하죠, 저한테야. 뭐 쑥 들어가는 구조고, 어퍼 핏이 워낙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니트 코팅 타입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퍼에서 오는 느낌이 있는 거지 사실 스터드나 이런 데서 오는 프레셔의 느낌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신고 조금만 길들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지금 요즘 이제 날이 추워서 이런 제품 테스트가 좀 어려운데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구입해서 아마 테스트를 해보면, 실착을 해보면 신발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지금 의외로 킹을 신었을 때도 핏감이 나쁘진 않네요. 이 어퍼의 느낌도 그렇고 얼티메이트인 경우에 홀드성도 굉장히 단단하고 지금 계속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의 뒤축이 지금 약간 그 움직이는 듯한 느낌인데 요거를 제어할 수 있을지 충분히. 네, 고개가 갈 거네요. 고개 구조적으로 이 지금 두 개 구조는 사실은 이 안쪽에 뒤축 쪽에 락다운을 시키는 패드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거나 여기가 조금 더 두리뭉실하게 지금 힐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차이 난다. 그거 말고는 뭐 두 제품 다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